아, 덜 박아진 거다. 아니, 나는 더 박아. 난 아예 안 박았잖아. 네가 더 많이 들어간 상태고. 자세가 낮은 기술이 좋은 동료 선희 씨가 조언을 해줬는데 연숙 씨 영 기분이 언짢다. 언니랑 들어보네. 기운 있어야 되지. 힘은 좋으면서. 난 힘 없어. 처음에 언니야 배치기 보았어. 들었을 것 같은데. 어깨를 딱 세워주라고. 세워줘야 상대방은 밑으로 못 갈 거 아니야. 저 밑으로 깔라고 그래봐요. 못 갈잖아. 그래야 내가 바로 들어가지. 엠프. 이런 식으로 하다가. 들이대. 쉬는 시간. 모처럼 아줌마 수다꽃이 피었다. 물 많이 먹은 거. 니네 그래도 혜나님 나랑 바지라도 입고 반바지라도 입고 왔지만 얘는 뭐대요? 오늘 청바지 이렇게 딱딱하게 입고 왔는데도 한 번도 안 하시면서. 여기는 오늘 첫날인게. 그럼 기름값은 물 붓고 가게요? 어? 씨름 대회가 다가오니 은근히 긴장도 되지만 가라 그래. 가다가 되지 마라. 아무래도 가장 신경 쓰이는 건 늘어난 몸무게. 80kg밖에 안 나간 게 있잖아. 더 안 나가니까. 80kg밖에 안 나가요. 지금 살 안 쪘어요. 몇 킬로 나가요? 저요? 저 감량 안 해도 돼. 61kg? 아니야. 근데 나는 몇 킬로 나가요? 61kg 안 나가요. 나 살 빼고 60kg 나갈게. 점심 맛있게 뭐 먹을까? 살찌울리. 맛있는 거 힘을 쓰려면 고등어로 먹어야 돼요? 어? 고등어로 먹어야 돼? 고기를 먹으면 살이 쪄서 안 되고. 이게 힘을 쓰려면 고등어로 먹어야 되고. 사람들과 만나고 땀도 흘리고 즐겁게 훈련을 마친 연숙 씨는 이제 힘을 보충하러 갈 참이다. 아유 배고파. 밥 맛있겠다. 체중 조절도 할 겸 오늘의 메뉴는 고등어찌개. 헌데 밥을 얼마만큼 먹느냐 그것이 문제다. 언니 밥을 여기다 한 공기 더 갖다 주세요. 내 거잖아요. 나 반밖에 안 먹어. 여도 있어 언니. 큰일 났네. 내 두 개 있네. 뚜껑 안 낼게. 야 손님 이런 많이 먹어야 돼. 자꾸 더러워. 아니요. 안 들어가도 안들어가. 아, 너 많이 빠져가지고 힘 없으면 어떡해. 여기서 장기전으로 하려고. 많이 무거워. 어저께 그 신랑한테 혼났어. 살 뺐다고? 어, 살 뺐다고. 살 빼갖고 맨날 아프다 한다고. 그냥 5kg 더 찌워갖고 유지하래 그냥. 아줌마들 먹는 거야. 내가 같이 먹었다 그러면 뒤지겠다 씨. 아니, 그게 아니고 우리 이거 하루 종일 이거 밖에 안 먹어. 저는 오늘 우리 화장실 갔다 와. 몸무게 걸린, 팔뚝에 걸린 사람은 두 분밖에 없어. 저희 안 걸린다 했어. 아, 그러니까. 지금 겨우 맞춘 데가 두 분 있고 나머지는 저희 힘들어 안 나가요. 많이 먹어야 체급 80kg. 급수가 높다 보니 마음 놓고 먹어도 되는 연숙 씨는 남보다 몸무게 걱정이 덜해서 속이 편하다. 잘 먹었습니다. 뭐야, 어디 볼 수 있어요? 연숙 씨가 씨름을 하며 시간을 보낼 때 남편 백회 씨는 이렇게 논밭에서 혼자 농산일을 하면서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. 요즘에 고추 따고 배추밭에 물주고 부녀에 해이 나가고 씨름 연습한다고 왔다 갔다 하고 거의 지금 하루 일과함께 자기 허던 대로 내다버려야지. 나는 내 일에만 충실하면 되고. 불만 없으세요? 물론 그런 거 갖고 불만 없어요. 불만이 없다곤 하지만 뒤늦게 나타난 아내를 보고도 정말 아무렇지 않을까? 아빠 전화하다 전화도 안 받냐? 냉랭해진 분위기에 겸연쩍은 연숙 씨. 눈도 못 마주치고 먼 산만 보다가 먼저 발걸음을 옮긴다. 응? 네, 좋네. 마르기도 잘 마르겠다.
씨름 연습할 시간이 모자라지만 농산일도 소홀히 할 수 없는 게 연숙 씨의 처지다. 그 마음을 아는 남편 백회 씨가 고맙게도 일손을 보탠다. 제가 너무 많이 따죠? 두 배 너무 많이 따까? 그래도 마음 사잖아요. 그런데 데리고 와서 따주는 사람 어디가 있어. 원래 이런 거 못해요. 근데 지금 겨울 때 이렇게 와서 좀 거들어주는 것이지. 내가 하는 것은 기계로 하는 것이고 이런 것은 여자들이 하는 것이지. 둘이서 열심히 따다 보니 어느새 자루가 가득 찼다. 이제 나르기만 하면 되는데 이건 30km 더 나가겠는데? 됐어요? 나가 최고 무거운 거 나눠준 것 같아. 설마 그런 생각 있다 아마. 아니야 이게 더 뭐 아까 빵빵이 남아가지고 이거 더 무거워. 여자 씨름왕도 끙끙대는 걸 보니 아무래도 혼자만 일했던 거에 대한 백회 씨의 귀여운 복수가 아닐까? 그날 밤. 이거 맛있겠다. 백회 씨가 간식으로 사과를 준비한다. 사실 사과 깎기는 백회 씨가 하는 유일한 집안일이다. 꼴 많이 들었다. 그런데 오늘은 연숙 씨가 그 정도 서비스로 만족을 못하나 보다. 아우셔, 흰머리를 안 뽑아줘라. 역시 흰머리를 안 뽑아. 흰머리 뽑을 게 겁나. 머리. 얼른. 이따가 보고 얼른. 아이 저거 빨리 흰머리를 네가 나를 뽑아야지. 씨발 나이도 깨끗한 건데 나보러 뽑아. 너는 뭐를 뽑으라고 그래. 그 하나 묶으면 하나씩 흰머리가 없어지면 돼. 조금 나왔을게. 의식하고 이상하고 일 잘하는 각시를 얻었으면 내가 편안하게 좀 살 거인데 이러는 각시는 게 내가 세가닥이 일을 해야지. 건강 건가? 정연숙이. 그래, 안 그래? 시골에 살라면 일을 해야지. 아니, 근데 처음에 애초에 결혼할 때 우리 약속했잖아. 나는 절대로 일을 안 시키겠다. 그냥 집에 와서 밥만 해주고 그냥 살자. 그래. 그렇게 약속해놓고 이제 와서 그렇게 달라지면 안 되지, 말이. 원래 이런 약속일수록 상대방은 꼭꼭 가슴에 새겨두는 법이다. 어찌 얘기도 수경이한테 문자 왔더라. 뭐라고? 응? 뭐라고 하냐고? 엄마, 아빠 들어온 지 한 시간이 넘었어. 킥킥. 술 적당히 드시고 얼른 얼른 들어오시오. 그러고. 자네가 약을 안 먹으면 이 사람 뭐 약을 처먹은 게 된 게 술을 내가 조심을 하고 한 거 약을 먹음으로 자네 시한부 인생이 시한부 무리야. 그 자연 스스로가 근데 말 좀 이쁘게 좀 해놔줘. 몸도 안 좋은 아내가 씨름까지 하느라 고생인데 나라도 도와주자, 건강도 꼭 챙겨주자, 이것이 남편 백회 씨의 마음이다. 다음 날 아침. 남편과 함께 딴 고추를 널어 가을볕에 말려두는 연숙 씨. 아이고 힘들어. 오늘은 이것만 해두고 씨름 연습을 하러 갈 계획이다. 수영아 뭐해? 응? 뭐해? 왜 컴퓨터 오는데? 아, 엄마 씨름하러 갔다 올게. 어디? 씨름하러. 씨름? 응. 나도 같이 갈까? 같이 가려면 가자. 오늘 쉬는 날인데. 알았어. 응.